네, 오늘 국회 농해수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농림법안소위를 열고 개식용 목적의 사육, 소상 및 유통 등 정식에 관한 특별법을 단독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의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비록 단독 의결이긴 하지만 개식용 정식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무려 40여 년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 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식용 종식에 따른 개사육 농장주, 도축, 유통 상인과 음식점 등 식품 적객업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폐업, 전업지원,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의결한 개식용 종식법 외에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 안정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우산업 전환법,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 기구인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한 농업회의소법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 개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국민의힘은 협의는커녕 아예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안 협의 처리를 위해 시장 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하루빨리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오늘 의결한 개식용 종식법 이외에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 심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외면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1동